제가 이제 여기 파리트 대신에 이렇게 비닐 위에 물감을 짰어요. 그리고 짜고 이 노란색과 이그 옐로우와 라이트 그린은 두 개를 해가지고 연두 색깔하고 이 노란색으로 중간 이 라이트 그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짜놓고 이걸 그라데이션으로 하셔도 되고, 그라데이션은 처음부터 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바로 이걸 가지고 한 가지 톤을 여기에 있는 색의 톤을 찾아서 이제 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요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요 부분이 이제 중간 그 테두리 부분이 이쁘게 나와야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런데 이 물감을 여기다 푹 담궈서 치면 어느 부분은 진하고 어느 부분은 연하기 때문에 물감을 이렇게 여기다 담으신 거를 여기에서 톡톡 쳐서 스펀지에 적당량이 잘 스며들게 한 다음에 이쪽에 테두리 부분부터 쳐서 가지고 나오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쳐서 나오면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경계가 정확하게 나눠지면서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톡톡 쳐서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 작업은 누구나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다 쳐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연한 색을 이렇게 쳐줬잖아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제가 신문지를 담았기 때문에 신문지가 이 밑에 색을 다 머금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한 색을 먼저 쳐주는 게 요령인 게, 연한 색을 해주고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것은 색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 진한 색을 먼저 해버리시면 연한 색을 올리기가 조금은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 이게 그냥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재료 있는 것들 활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가까운 OH 필름은, 우리 왜 딸기 있잖아요. 딸기 사면 딸기 담긴 통, 그 통하고 여기 두께가 비슷한데 그 딸기 담긴 통이 살짝 더 두껍긴 해요. 그래서 그 통으로 작은 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뚜껑 부분에 왜 평평하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줄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서 아무 분이나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쳐주고, 이거 말고, 이 스폰지 말고 동그랗게 생긴 이 스텐실 붓이라고 있어요. 붓끝이 동그랗고 평평하게 가위로 자른 듯이 싹둑 잘린 게 있어요. 그 스텐실 붓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스텐실 붓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스텐실 붓은 잘 쓰신 후에 깨끗하게 빨아 놓으셔야 다음번에 쓰실 때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외곽선부터 하는 이유가 경계가 뚜렷해야 이쁘기 때문에 제가 외곽선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진 물감에 노란색에 펄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펄 느낌이 살짝 나는데 영상으로는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펄이 살짝 들어간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외곽선부터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지금 나무 부분 있잖아요. 나무 부분은 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갈색으로 나중에 해줄 건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게 할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그안된 부분은 붓으로 또 그려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곽선 부분은 다 제가 정리를 해서 다 쳤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다 이거 띄기 전에 드라이기로 말린 다음에 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다 치고 있어요. 힘드시면 오른손으로 하셨다가 왼손으로 치셔도, 양손 다 쓰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렵지 않죠? 요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 쉽게 하시고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저도 여러 장 그려가지고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작업해서 주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평소에
본인이 읽는 동화책들 있잖아요. 꼭 환경 동화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자, 물감을 많이 탔는데도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있는 요 그린하고 여기 노란 색깔하고 섞어서 이렇게 나이프로 색을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나이프로 할 때는 많이 섞어서 색이 덩어리진 게 없어야 돼. 얘는 다른 물감에 비해서 약간 덩어리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덩어리진 게 없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쳐서 이렇게 마저 마무리 할게요. 가운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그라데이션은 뭐냐면, 자,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다 해놓으면 입체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체감이 없어서 이 입체감이 없는 부분을 색을 달리 해주면서 우리가 나무에 그 입체감을 좀 줄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근데 이 색깔을 그냥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색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입체감을 이제 줄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다 찍은 것 같아요. 다 찍었으면 입체감은 이제 색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색이 이 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색을 조금 이렇게 으깨가지고 나이프로 으깬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묻혀서 이 다음 색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랑 차이가 많이 없으면 여기 이 색을 조금 묻힐게요. 비리디안을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주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얘는 꼭꼭 안 찍어요. 살살 찍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얘보다 조금 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을 찍어서 요 옆에는 다시 이렇게 흐린색도 우리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흐린색도 만들어주고, 여기도 흐린색을 만들어주고 싶은 자리에는 노란색을 찍어서 흐린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 나오거든. 또는 요거 했던 분 말고 안 사용하지 않은 분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돼요. 사용하지 않은 이런 걸로 나중에 그 중간에 더 해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큼지막하게 보시고 이 중간 부분을 좀 내가 뚱뚱뚱뚱 진하게 해주고 싶은 부분을 찍어서 먼저 요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는 요 부분에 좀 진하게 넣고 싶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무의 이제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서도 한번 해줄게요. 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밑으로 갈수록 나무는 더 진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쪽에서도 한번. 그러면 지금 나무에 이렇게 입체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 여기도. 그 다음은 좀 더 진한 색으로 이제 해줘볼게요. 아까 했던 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부분만 더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또 여기도 밑에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조금 더 진하게 밑에 부분만 들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자, 이쪽도, 여기도 이렇게. 자, 붓으로 하셔도 돼요. 붓이 편하신 분들은 굳이 이걸로 안 하고 붓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중간에 또 하나 진한 부분 있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둥지 상자를 그려줄 거예요, 나중에. 자, 그때는 물감으로 그려도 되고요. 우리 물감이 편하시지 않고 펜이 편하신 분들은 펜으로 그리셔도 돼요. 펜으로 외곽선 그려놓고 물감으로 칠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더 아랫부분 더 칠해볼게요. 자, 이제 진짜 진한 색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진한 색으로 갈수록 색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조금만 쓰셔야지 얘가 드러나지, 많이 쓰실 경우에는 나무에
입체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사용하셔서 이 밑에를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제 막 나무처럼 보이죠? 그냥 봐도. 그래서 자, 밑에 부분은 조금만, 조금씩만 들어가 주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가 나무처럼 보여져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나무 상자 그리기 전에 한 번 더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밝은 노란색 부분이 조금 없어서 밝은 노란색을 쓸 건데 너무 밝으면 또 우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지니까 여기에 이 그린 칼, 브라운 컬러를 조금 써가지고 한 톤 죽인 이 노란색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감을 쓰다가 남으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깨끗한 물감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담았다가 통에 다시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한 톤 죽은 옐로우 악처, 그러니까 황토색 기운이 나는 색으로 조금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황토색이 나는 기운이 나는 걸로 믹스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깨끗한 거 다시 손뭉치를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찍어주면 얘가 이 색, 그 밑에 있는 색깔하고 얘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얘 혼자만의 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밑에 앞에 쳐줬던 색깔하고 얘가 섞여서 얘가 다른 색깔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색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색이 다양해지면서 더 이쁜 나무가 탄생하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찍어주는 부분이 자, 여기서 믹스를 많이 해가지고 저기를 찍어주시면 얘가 색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가 지금은 이게 공판 작업 때문에 그 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보여도 나중에 공판 작업을 하고 이걸 띄어내면 되게 산뜻하고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란색도 간간히 좀 찍어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찍어줬더니 이제 조금 다양해졌어요. 자, 색도 다양해지고.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드라이기로 말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얘가 아마 자기 형태를 갖추면 드라이기로 말리고 난 뒤에 이제 요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둥지를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여기 좀 진하게 나온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더 중간 톤을 넣어주면 얘가 다시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이 갈색이 남았기 때문에 갈색 남은 걸로 여기 띄기 전에 이걸로 이렇게 찍어서 나무를 이렇게 해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선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외곽선에 색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판 작업하는 거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드라이기로 말린 이후에 띄는 거 다시 보여드리고 자, 이제 새 둥지 상자 그리는 거랑 나뭇가지 그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